안녕하세요. 재산보험의 이론과 실무 강의를 진행하게 된 윤금옥 손해사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오리엔테이션인 만큼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그동안 재산보험 과목의 최근의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분석을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20년도를 대비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간단하게 합격 전략,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강의가 진행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수업 전에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히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개를 준비한 이유는 뭐제 잘난 척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한때 이제 여러분과 같은 수험생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동안 공부를 해서 현재 실무자로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미리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또한 재산보험 과목만큼은 믿고 따라오셨을 때에 최종적으로 정말 이 과목에서만큼은 꽈락 없이, 그리고 합격에 부족함 없이 지도해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 신뢰감을 드리고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그 2014년도에 손해사정사가 이제 통합되기 이전에 1종부터 4종까지로 구분이 되었을 때 제3종 대인, 한마디로 이제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제3종 대인 손해사정사로서 첫 자격을 취득을 하였고요. 이제 과거 이제 보험회사 보상 실무를 거쳐서 현재는 이제 독립 손해사정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실무자로서 정말 여러분들께 현장감 있는 강의를 진행해 드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먼저 각각 현재 사실은 그이 삼보험 이론이라는 과목은 가장 첫 번째 시행된 것이 4종 손해사정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2005년도인데 실제로 이제 신체 손해사정사로서 첫 시험이 치러진 해가 바로 2014년도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최근까지 그 출제 어떠한 내용들이 출제되었는지 그 비율을 통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어떻게 2020년도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 강의의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주제별 출제 비율인데요. 좀더 눈에 들어오기 쉽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2차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1차 과목에 비해서 문항수가 굉장히 적고 논술형 시험이라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문항수가 적다 보니 이러한 출제 비율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빠지지 않고 매년 출제되는 파트가 있는 만큼 충분히 더 집중해서 공략해야 되는 파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한번 언급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바로 이제 후유장애 파트입니다. 예, 후유장애 파트인데요. 후유장애 파트가 이 파트는 매년 전혀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후유장애 파트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될 만큼 매우 중요한 파트이고, 후유장애 파트는 또한 계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약술 문제도 항상 같이 통합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그동안에 없었던 후유장애 파트에서 전폭적인 개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개정 사항이 바로 2019년도에 첫 반영이 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항상 손해사정사 시험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개정이 되면 그 개정된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개정 사항에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후유장애 파트 같은 경우는 매년 빠지지 않고 통합형으로 사례와 그리고 계산 문제를 함께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실손 의료보험 파트랑 그리고 질병보험 파트가 있습니다. 질병보험 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년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에요. 약술 형태로 혹은 암보험이라든지 그러한 일부 계산 문제로 잦은 비율로 출제가 되지만 간과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요. 이 구성은 사실 저희 교재의
주요 파트를 그대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기도 합니다. 교재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각 주요 파트별로 출제되는 부분 위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제 비율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시험 전략에 활용하고자 비율로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문항 수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괄호 친 부분은 실질적인 문항 수는 하나지만 그 하나에 들어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2014년도에는 표준약관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문항 안에 각각 세 개의 다른 질문이 포함이 됐던 그런 형태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괄호 친 부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요즘의 출제 경향은 문제 하나에 하나의 질문을 하지 않아요.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가지 통합형으로. 예를 들자면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계산 안에서도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그러한 통합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뭐 2005년도에 그 첫 3보험 이론 시험이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지요. 2005년도에 출제된 3보험 이론과 2019년도에 3보험 이론의 그 시험 출제 형태를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단순한 암기에서 굉장히 사고,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도표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필수적으로 반드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파트는 바로 이 두 파트입니다. 후유장애 파트와 실손 의료보험 파트. 이 두 파트는 약소리든 사례든 특히나 계산 문제는 이 두 파트가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들 과거에 한번 시험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후유장애라든지 실손 의료보험 파트에 집중해서 굉장히 모의고사라든지 문제풀이에서도 다양한 문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후유장애와 실손 의료보험에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수업에서도 집중적으로 각각 파트별로 약술과 그리고 문제풀이도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기타 이제 표준약관, 개론의 파트에서는 자, 표준약관과 크게 제도성 특약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이 표준약관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재산보험은 개정이 굉장히 작게 일어납니다. 매년 거의 개정사항이 한 개 이상씩은 반드시 있을 정도로 개정이 굉장히 잦은 것이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표준약관에서는 반드시 거의 대부분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개정사항에 민감하게 대처를 잘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도성 특약 같은 경우도 간간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죠. 2018년도에 한번 출제가 되었었고 19년도에는 비록 누락이 되었지만 제도성 특약 중에서도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특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수업 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상해보험 문제는 크게 약관과 그리고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 문제로 크게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약관 같은 경우는 표준약관과 같이 상해보험 약관은 물론 보험회사마다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상해 사망이라든지 혹은 뭐 교통 상해 후유 장애라든지 그런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특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약관에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여러 가지 특약들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에 관련된 부분들 사실은 비용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비용 방어 비용이라든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최근에는 간혹 사례 문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회사도 약관에 대한 내용, 굉장히 다양한 보험회사의 약관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들을 교재에 잘 다루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약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음은 재미있기도 하면서 좀 더 어려워하시는 상속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해 사망 보험금에 관련해서 사망 보험금인데 상속인들이 주어지고 과연 그 상속인들이 어느 비율로 얼마만큼의 보험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해 갈 것인지 등에 대한 상속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근에 출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14년도부터의 19년도까지 6개년에 지금 기출문제를 분석해드린 거라
적어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2005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상속에서도 상당한 비율로 출제가 됐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관과 그게 상속에 대한 문제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질병보험에서는 크게 암에 대한 파트, 그리고 CI보험, 크리티컬 일니스라고 해서 이제 중대한 질병이죠. 중대한 질병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타, 여기 기타에도 지금 현재까지 아직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뭐 태아보험과 같이 상당히 그동안 많은 산보험 강사님들이 그래도 한 번씩은 중요하게 언급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직 밀출제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암과 CI보험 그리고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대부분 이제 약술 문제 플러스 계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암보험금 뭐 진단비라든지 수술비, 입원비 등등에 대한 각각의 뭐 진단금, 입원금, 수술금 등을 계산하는 그러한 문제들 출제가 되고 있고 이제 CI보험에서도 이게 사실은 복잡한 계산 문제는 아닌데요. 이제 중대한 질병에 있어서 이제 그러한 개념적인 정의를 명확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인 지급 보험금을 구하는 간단한 이제 약술이 주가 되는 사례 문제들도 최근에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에 대한 것 등은 다시 교재 본 강의 때 자세하게 또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앞에서도 중요성을 언급했던 것처럼 약술과 사례, 후유장애에서는 약술과 사례가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매년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계산 문제만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굉장히 또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후유장애 문제 형태를 살펴보면은 뭐 예를 들자면 해당되는 내용, 장애 판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급률을 괄호 채우기로 해서 기재하는 그런 부분들. 사실은 단순한 약술 문제의 경우는 100% 일무반 작성을 해도 약간 100% 정확하지 않아도 일부 점수가 허용이 됐지만 괄호 채우기에 만약에 지급률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명백한 답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명백하게 인지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일부 점수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뭐 이동 동작 제한 장애 분류표에서도 해당되는 지문을 언급을 하고 관련되는 이제 지급률을 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장애 분류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19년도에 그게 처음 반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20년도에도 역시나 그 개정이 없던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전의 내용과 좀 더 바뀐 부분에 집중적으로 아무래도 문제가 출제될 경향이 충분히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후유장애 파트에서는 사례 문제뿐만이 아니라 약술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장애와 마찬가지로 실손의료보험. 장애가 사실은 이제 2005년도에 통합장애 분류표가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사실은 개정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실손의료보험은 그간에도 굉장히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손의료보험 역시나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혹시라도 과거의 약관과 최근 약관이 혼합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로도 사실은 연습을 많이 해왔었는데 실질적인 시험에서는 개정된 이후의 사항 위주로 그냥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 것까지 다 일일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흐름이 어떠하게 변했다라는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실질적인 문제에서는 대부분 개정 이후의 약관으로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충분한 연습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본 강의에서 충분하게 문제를 통해서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간병보험은 사실은 굉장히 좀 희소한 비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간혹가다가 한 번씩 불의타 문제로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혀 포기해서는 안 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간혹가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5년부터 재산보험 이론 과목이 첫 출제가 된 걸로만 만약에 따졌을 때는 간병보험도 간간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양도 비교적 많지는 않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정해져 있는 파트이다 보니 불의타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간병보험에서도 중요한 약술 위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에 작년도 그리고 2019년도와 2018년도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가장 최근에 출제 경향을 한번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019년도에는 이제 물론 항상 중요하게 여기던 표준 약관의 약술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의아했던 것은 과거에 기출이 되었던 내용이 사실은 거의 그대로 다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준용조항과 같은 것들. 이 부활의 준용조항 문제는 과거에 2015년도에 사실은 그대로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기도 해서 사실은 이제 2019년도 대비를 했을 때는 약술 문제 중에 거의 한 C급 정도로 다루었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가 약간 배신을 하면서 새로 또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표준 약관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실무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는 어느 정도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였다라고 사실은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모든 강사님들이 반복적으로 강조하시지만은 기본에 충실하셔야 된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정말 마지막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기본서는 뒤로 한채 모의고사 문제만 매달린다라든지 혹은 정말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사실은 비율이 높은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 문제에만 너무 집착을 해서 기본적인 개념이나 용어 정리 등에 너무 소홀히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결국에는 개념이 없을 때는 문제가 약간만 좀 변형되어서 나와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표준 약관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숙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강의를 할때 문제풀이라든지 모의고사 등등 이제 기본 강의 이후에는 각각의 파트별 또는 주제별로 중요도를 물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C급이라고 해서 난이도를 전혀 C급이라고 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걸로 간과해 버린다면 분명히 이제 불의의 타격을 입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난이도라는 것, 결국 중요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방법으로 정말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인 시험 결과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표준약관 약술 문제가 어김없이 출제가 되었는데 기출되었던 내용이 다시 출제가 됐다. 결국에는 지금 2005년부터 19년도까지 실질적으로 재산보험이 거의 뭐 14년, 15년가량 가까이 출제가 되면서 중요한 내용은 한 번씩은 다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약간은 순환되는 시기이다. 그래서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라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통합형 사례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하나의 약술, 단순한 계산 문제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 안에 어떠한 주제를 던져주고 이제 그 주제 안에서 이제 주요 포인트를 잡는 법, 그리고 그 주요 포인트를 통해서 이 문제 어떤 함정이 있는지를 캐치하고 또 그를 통해서 정확한 답을 이끌어내는 정말 통합형으로 사고를 유하는 정말 기본 개념을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만 정확한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통합형 사례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약술 문제랑 계산이 혼합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다. 2019년도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관련된 이제 혼합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거는 이제 만약에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위험 직급이 낮았던 사람이 위험 직급이 높은 상태로 변경이 됐다. 그런데 그와 인과관계 있는 사고였다라고 했을 때는 그 비례 보상에 의한 삭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등을 적용하는 문제, 요율을 적용해서 삭감하는 문제. 그리고 만약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삭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명백히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답을 작성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래서 계약 후 알릴 의무와 비례 보상 삭감에 대한 간단한 계산까지 진행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삼보험은 굉장히 개정이 잦은 과목이에요. 2019년도에도 변함없이 개정된 약관 내용에 대한 약술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에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도 역시나 그 부분에 좀더 집중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아까 비율 말씀드리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단순한 계산 문제. 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약술과 뭐 과로 채우기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후유장애 파트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사항도 역시나 반영을 해서 개정 이후에 약간의 적용하는 문제로 그렇게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이색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우울증과 자살 시도에 관한 한마디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해서 사망을 했는데 그에 대한 사망보험금 면부책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거는 좀 의아하긴 했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제가 산보험 강의를 할 때 2년 전에 제가 이 부분을 모의고사에 출제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한참 이러한 이슈들이 대법원에서 굉장하게 이슈가 됐었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과거 약관까지도 모두 이제 지급을 하라. 다만 물론 소멸시효가 문제가 돼서 이제 제한은 있었지만 어쨌든 대법원에서까지 이 해당 내용이 상고가 돼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실무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어쨌든 최근에 2019년도에 이러한 이슈를 반영을 해서 우울증 자살 시도에 관한 면부증 여부를 판단하는 이제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조금 이슈가 된 부분이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은 사실은 이게 판례에서조차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제 한쪽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뭐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판사들 사이에서도 해석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견이 많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좀 의아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산보험 과목은 물론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개정 사항에 좀 민감해야 되고 좀 실무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손의료보험에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중요하다라고 강조는 했지만 흔하게 볼 수 없었던 바로 다수계약 비례 보상에 대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약술로는 한번 출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은 했지만 이제 비례 보상으로 다수계약일 때 비례 보상 형태로 나오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아마 여러 강사님들도 아마 약술로는 출제가 되겠지만 사례로는 계산으로는 출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던 강사님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2019년도에는 다수계약 비례 보상에 대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아마 이제 예상 답안들을 보셔도 굉장히 복잡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도 보면 약간 매년 약간 핑퐁처럼 어떤 연도가 문제가 좀 난이도가 평이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연도는 좀 더 난이도가 높고 약간 이런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는 이 실비 문제가 너무 단순하게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19년도에는 이처럼 그 다수계약에 대한 비례보상을 확인하는 그런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전체적인 출제 경향, 19년도 가장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자, 표준 약관. 아까 크게 여섯 가지 파트에 대해서 파트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표준 약관과 그리고 후유장애 실손 의료 보험 이 세 가지 파트에 좀 편중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상해 보험과 질병 보험에 대한 약술이나 뭐 계산이나 그런 문제들은 빠졌고요. 이 세 가지 파트. 세 가지 파트에 좀 편중돼서 출제가 된 경향이 있다. 2018년도 바로 그 전년도 출제 경향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개론에서는 역시나 19년도와 마찬가지로 표준 약관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문제는 하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문제에 주제가 다른 세 개의 문항. 결국에는 뭐 예를 들자면은 20점짜리 문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뭐 6점, 뭐 7점, 7점 이런 식으로 단순히 정말 점수만 배분이 돼서 약간은 다른 주제의 문제가 한 문항 안에 포함되는 그런 형태의 표준약관 약술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제도성 특약에 대한 약술 문제가 또 하나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은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2018년도에는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계산도 굉장히 단순하고 문제 자체도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를 각각 구분을 해서 계산하는 단순한 문제가 각각 10점의 배점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었고요. 이때는 또 질병보험 파트에서 오랜만에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CI보험, 아까 말씀드렸던 그 CI보험에서 CI보험과 또 수술의 정의에 대한 약술 문제 그리고 그 CI보험의 개념을 안다라면은 그냥 쉽게 작성을 할 수 있는 간단한 계산 문제 형태로 질병보험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후유장애 파트에서는 역시나 계산 문제 그리고 항상 빠지지 않는 그 장애 판정 기준에 대한 거, 장애 판정 기준에 대한 약술 문제가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난이도가 거의 뭐 중 혹은 하, 뭐 중하 그 정도의 비교적 평이한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문제가 만약에 좀 쉽게 출제가 됐을 때는 막상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를 풀고 나왔을 때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거에 비해 굉장히 좀 쉽게 풀었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데, 다만 출제위원들의 어떠한 워낙 이제 동등한 입장, 쉬운 문제일 때는 사실은 아무래도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채점을 하는 경향들도 있어서 문제의 난이도가 무조건 낮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번 출제 경향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과연 이제 2020년도에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사실은 누구나 아마 똑같은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정말 100번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기본일은 기본 이론 습득에 충실하자. 정말 이렇게 수험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정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학생이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할 시간이 굉장히 충분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도 과거에는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저도 실무를 하면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공부를 한 입장이다 보니 오히려 이제 실질적인 업무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정에서 공부를 하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어쨌든 굉장히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사실은 예를 들자면 11월부터 차근차근 동차를 위해 준비를 하시면 가장 좋겠지만은 정말 중간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은 굉장히 나중에 시간에 촉박해서 기본 이론에 굉장히 소홀히 하시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동차에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모든 이론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문제만 집중을 하다 보니 정말 익숙해졌던 문제는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지만 거기서 약간만 변형이 돼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 항상 기본 이론 습득에 가장 최우선을 하자. 그래서 표준 약관에 대한 주요 내용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표준 약관의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들은 어느 정도는 일부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강사로서 충분히 언급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기본 이론에 충분히 충실해서 확실하게 암기를 해두자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개정사항이 워낙 잦은 과목이기 때문에 개정사항 그리고 미출제된 그런 부분들, 그런 것 등이 아무래도 확률이 높습니다. 개정사항인데 작년에 나오지 않은 것들 위주로 보신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실손 의료보험 파트에서도 이제 특약사항이 예를 들자면 뭐 통원이라든지 MRI, 주사료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비급여 기본계약에서 보장되던 사항들이 특약으로 빠지면서 다음에 바로 그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그 약술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런 것처럼 개정사항 중에 출제가 되지 않은 것들은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을 굉장히 민감하게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보험 과목을 공부하시면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비슷하게 느끼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 지금 2차 과목이 총 4과목이죠. 4과목 중에 3보험 과목을 상당히 공부하기 수월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좀 실무자 입장에서는 익숙하기도 하고 또한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이 약술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뭐 근제라든지 자동차 보험 뭐 의학이론 등에 비해서 굉장히 좀 수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공부할 때도 굉장히 수월하죠. 그렇지만 항상 시험을 다 끝내고 나온 수강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난해하고 좀 어렵고 점수가 예측되지 않는 게 3보험이다라는 평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수월해 보이지만 공부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량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과목이 또 3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어떤 수강생을 통해서는 3보험 과목 제일 잘 본 줄 알았는데 물론 합격하긴 하셨어요. 합격자 간담회 때 만난 한 수강생분께서 제일 쉬웠던 것 같은데 40점 턱걸이로 합격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3보험 과목은 굉장히 낮은 체감 난이도에 비해서 공부량이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되는 그런 과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만 집중해서 절대 개념 정립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의를 하자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라는 거, 과거에 기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굳이 간과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뭐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는데 뭐 기출문제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어차피 출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실무자 분들이고
과거에 예를 들어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더라도 결국에는 형태만 조금 바꾼 것이지 큰 틀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그간의 경향이라든지 계산 문제나 약수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 출제가 됐는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의 분석이 또한 중요하다. 그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과거에 이제 어떠한 형태의 문제들,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자주 출제가 반복적으로 됐었는지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출제됐던 내용을 한 번쯤은 최소한 철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유장애나 실손 의료비는 매년 빠짐없이 어김없이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뭐이 새로운 문제를 계속해서 제공해드리면 좋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 번의 반복을 해보고 특히나 실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그 2005년도부터 삼보험 이론이 출제가 됐지만 그때랑 지금은 약관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때 문제를 푸는 것이 실제로 지금은 전혀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뒤에서도 제 교재라든지 강의 특장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 교재에서는 과거에 이제 그 약관의 개정 전에 출제됐던 그런 기출 문제를 그 현재의 약관에 수정 맞게 반영을 하고 수정을 해서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조를 하셔서 충분한 연습 문제 풀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크게 교재에서도 말씀드렸고 아까 파트별로 이제 출제 비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삼보험의 모든 문제는 그 틀을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가장 크게 그 여섯 개의 파트 안에서 다 출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트 중에서도 주요한 파트, 각각의 파트별로 집중적인 공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매년 높은 비중으로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는 표준 약관이라든지, 혹은 뭐 후유장애라든지, 실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 등은 집중적으로 파트별로 공략을 해서 확실하게 다지도록 하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답안지 작성 노력을 좀 습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도 채점자도 다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쓰지 않으면 아무래도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백하게 어떠한 목차를 잡고 그 목차에 맞춰 좀 일목요연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문제에 따라서 틀이 100%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가 편한 스타일로 하되 다만 알아보기 쉽고 명백하게 주제를 어느 정도는 드러낼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답안 작성 요령을 하자. 답안 작성 연습을 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답안지 작성한 양만큼 정말 공부량만큼 이제 합격에 가까워진다라는 거 당연히 너무들 잘하시는 내용이겠지만은 그만큼 2차 시험은 단순한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아는 그만큼을 최대한 종이에다가 옮겨서 정말 표현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실전 연습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를 들자면은 이제 100점 만점의 문제에서 시험지가 10장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3종 대인 시험 볼 때만 해도 그 강박관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0점당 한 장은 무조건 채워야 된다. 그래서 100점 만점의 시험이니까 뭐 그때는 이제 3종 대인에서 자동차 보험 약분 문제가 뭐 40점 정도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40점짜리 사례 문제는 4장을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 그런 굉장히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물론 아는 내용을 다 제대로 쓰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그양 자체가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필요하게 정말 양만 채우기 위해서 사적을 다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내용 전달을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100점짜리 문제에서 뭐 5장, 6장만 채웠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점수가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막 불필요한 사족을 양만 채우기 위해서 막 붙이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목차를 잡고 그 목차에 맞춰서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안지 매스 집착하지 말자라고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거고요. 자, 이제 그세 번째로 제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왜제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지 그 특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일단은 제 강의의 먼저 첫 번째 장점은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가 좀 얇습니다. 300페이지 내외로 구성을 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 간과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모든 기출 문제를 각각의 해당되는 주제 하단에 명시를 했고, 그리고 풀이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 풀이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 의료보험 파트 같은 경우는 약관이 개정됐기 때문에 과거의 풀이가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 약관에 맞춰서 문제를 조금 수정을 해서 그 수정된 문제에 맞춰가지고 풀이 해놓았기 때문에 아마 공부하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재가 두껍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교재가 아니에요. 이제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지금 현재 물론 나중에 다들 실무자로서 업무를 하시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게 재산보험의 이론과 실무라는 과목이지만 분명히 실무에서 모두 활용될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결국에 시험을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험에 정말 나올 만한 것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구성을 했고, 빠짐없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또한 혹시라도 교재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 뭐 굉장히 많은 판례나 분쟁례 등을 교재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사실은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분쟁이 됐던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진 않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명백하게 어느 정도는 입증된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이지 굉장히 많은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고 분쟁이 되었던 그런 주제들은 실무에서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정말 최적화해서 공부하시기 최대한 편하게끔 이제 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앞서서도 간단히 제 소개를 드렸던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강사가 전업이 아닌 실무자가 실무, 정말 실무를 저는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사라는 타이틀보다는 사실은 손해사정사라는 타이틀이 훨씬 더 익숙한 실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지금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서 개정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슈 등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 것 등을 모두 알아야 실무를 문제 없이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감 있는 강의를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제가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실무의 다양한 그 풍부한 경험 등을 통해서 이제 그런 좀 빠르게 현장감 있게 여러분들께 그런 최신의 자료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좀 주력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1:1 멘토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수강생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혹시라도 문의점이 생기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생겼을 때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아직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계속 논의하고 토의해봤자 정확한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정확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필요한데 제가 그 역할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의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혹은 공부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 혹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려움 없이 여러 가지 요즘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지금 현재 실무에 관련된 이제 그 강의도 학원에서 물론 진행을 하고 있지 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무를 하면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사례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도 이런 그 궁금증 등을 좀 편리하게 SNS라든지 뭐 카톡, 이메일 등으로 편안하게 질문하실 수 있게끔 이제 1:1 멘토로서 제가 좀 끝까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1 제가 멘토로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정규적인 그런 강의 이외에 혹시라도 좀 추가적인 지도가 필요한 수강생분들께는 좀 추가적인 개별 스터디를 통해서 보충 강의를 역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앞으로의 향후 강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11월부터는 기본 이론에 대한 강의가 약 6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본 이론 강의 때는 크게 여섯 파트에 대해서 이제 기본 교재를 중심으로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 이론을 습득하는 데 당연히 집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핵심 요약과 이제 문제풀이에서는 기출 문제 분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 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게 무슨 다른 일반적인 뭐 시험처럼 뭐 문제풀이집이 있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은 물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난이도별로 사례 문제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수강생들의 큰 니즈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자면 문제풀이를 하거나 또는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사실은 한 몇 개월 남겨두고 있어서 공부가 완벽히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전체적인 범위로 문제풀이를 하고 또는 모의고사를 치르다 보니까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고 중간에 한마디로 몇 개월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포기를 쉽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핵심 요약이나 문제풀이 진행을 할 때 어느 정도는 파트별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하실 수 있게끔 파트별로 문제풀이나 또는 모의고사 첨삭들을 좀 진행해드릴 그런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때도 기존에 전체적인 범위에서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문제풀이를 한다라기보다 주제별로 각각 집중해서 이제 다양한 사례 문제들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재 혹시 포함되지 않은 여러 가지 뭐 사실 근제라든지 자동차 보험에서는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산보험에서는 아직까지는 판례 문제가 크게 출제가 되진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2019년도에서도 이제 아까 언급했던 바와 같이 뭐 자살, 우울증 등에 관련된 면부칙 사례 문제 등이 출제가 되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보험도 사실은 실무자 입장에서 최근에 개정되거나 혹은 뭔가 이슈가 되었거나 그런 부분들을 한 번은 이렇게 언급해보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혹시라도 교재에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현장에서 또는 실무에서 이슈가 됐던 판례라든지 또는 뭐 금융감독원의 분쟁 사례라든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혹은 여러 가지 개정사항 등 혹시라도 시험 중간에라도 어떠한 개정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별도로 다양하게 자료를 제공을 해드려서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역시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답안 작성 유형부터 시작해서 1대1로 각각 다들 어렵게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개인 수강생마다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각각 모의고사 진행을 하면서 첨삭 지도까지 꼼꼼하게 진행해 드리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